108,3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은는 동사는 반도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LG그룹에 소속되어 있음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 시스템 IC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의 주력 제품은 드라이버 IC, T칸, PMIC이며 모벨향 POLED DDI, 터치 컨트롤러 등으로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 중에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1999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제품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DDI, 임 대시 동사는 2014년 7월 LG 계열 기업 집단에 편입되었으며, 2018년 LG전자의 시스템 IC 사업 부문 일부를 영업 양수하였음 대시 특히 2015년 주요 고객층이 기존 LG 디스플레이 중심에서 LG전자 등으로 다변화된 가운데 주요 디바이스 또한 어몰드 TV, 스마트폰으로의 비중이 확대됨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방 TV 및 이트 산업의 수요 감소에도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에 따른 DDI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수수료 비용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감소에도 매출 채권 처분 손실과 외환 차손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OLED 수요처 확대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및 이트 기기의 구매력 감소, TV 산업의 생산 감소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LX 세미콘의 시가 총액은 1조 8,65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X 세미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51위입니다. LX 세미콘의 상장 주식 수는 1,626만 4,300주입니다. LX 세미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X 세미콘의 퍼은 10.84배이고 추정 퍼은 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5.9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9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3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8,4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083원이고 추정 EPS는 12,89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4배. 56,1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9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3만 6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42번지억 원, 3,696억 원, 3,10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25번지억 원, 2,964억 원, 2,337억 원입니다. LX 세미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번지 70%이고 유보율은 11,596.0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30.31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3.71이며